와. 여러분 흑백 요리사 보셨나요? 저는 편의점 미션에서 나폴리 마피아님이 만든 밤 티라미스 부분을 가장 재밌게 봤습니다. 그게 진짜 먹고 싶었는데 저희 품질 담당 손성훈 선생님께서 이걸 정말 어렵게 구하셨습니다. 여기 올린 요요가 멈출 때까지 밤 티라미스 케이크 맛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훗! 톱! 이걸 빨리 해야 돼. 그래야 시간을 벌 수 있어. 오케이, 좋았어. 요요 지금 잘 돌고 있죠? 자, 밤 티라미수 컵이고, 와, 너무 신기하다. 나폴리 마피아님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빠르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급해갖고 빨리 뜯는 점 이해 바라고요. 와, 미쳤다. 비주얼이 너무 예쁜데? 어! 어! 그냥 할게요. 이 보면은 초콜릿 같고 이게 그래놀라 맞죠? 그래놀라랑 초콜릿 이렇게 섞어가지고 와, 아 이거 진짜 맛있네. 어떤 느낌이냐면 그래놀라 요거 있잖아요, 요게 이제 밑에 케이크 때문에 살짝 젖어있거든요. 약간 젖어있는 그게 막 딱딱하지 않으면서도 그것 때문에 좀 식감이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자, 하나 더 먹어보고 말씀드릴게요. 아 이거 진짜 맛있다. 밤 맛이 맞아요. 밤 맛이 맞긴 한데 밤 향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고급 요리 먹는 느낌? 근데 이게 처음 출시됐을 때 막 사람들이 기대만큼은 아니다 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닌데? 난 진짜 맛있는데? 내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어. 진짜 맛있는데? 그리고 두 번 세 번 파다 보면 밑에 꿀 같은 게 있어요. 이게 꿀이 맞나? 그러니까 뭔가 시럽에 젖어있는 듯한 그래놀라 같은 게 또 있는데 크림인가? 크림 같아요, 크림. 근데 진짜 맛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다 섞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냥. 밑에 있는 것까지. 섞었을 때 맛은 어떨까? 진짜 맛있다. 봐봐요, 이런 느낌. 꾸덕꾸덕한 느낌. 여기는 초콜릿도 싹싹 긁어서. 진짜 순식간에 먹게 됐나. 바로 바닥 보이죠? 와, 진짜 맛있다. 성우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맛있네요. 이게 원작이랑 얼마나 다를진 모르겠어요. 근데 최소한 저한테는 진짜 맛있었습니다. 그냥 숟가락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도 발견하시면 꼭 드셔보세요. 좀 달긴 해요.